1번, 두점 A, X1, Y1, B, X2, Y2에 대하여 다음 네모에 알맞은 거 써놓으시오. 가로 1번,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에 좌표. 이거 공식 암기지, 암기. 암기. 야, 근데 이게, A점이 X1, Y1, X2, Y2. 이거를,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잖냐? 그러면은,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해야 돼. X좌표, Y좌표. 그래서, 근데 이거 순서도 중요하다. 선분 AB야, AB. 그러면은, X좌표, X1, X2야. 그래서, X1하고 X2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그러면은, 분모는 더하는 거지. 더하는 거고, 분자는 크로스하게 곱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MX2가 되고, 내분점 더하기, 또 크로스하게 곱하는 거야. 크로스 X, NX1이 되는 거야. Y좌표도 똑같아, Y좌표도. 두 개를 더하고, MY2 더하기, NY1이 된다. 그 외분은, M 대 N으로 외분한다. 그러면 빼기지, 빼기. M-N이 되는 거, MX2-NX1. 여기도 M-N분의 MY2-NY1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암기를 해야지. 공식 암기해야 된다. 2번. 2번. 다음 두점 AB를 이은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과 점 P와 외분하는 점 Q의 좌표를 구하시.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 구하라는 얘기네. 가로 1번, 가로 2번 따로따로 보자. 가로 1번 a 마이너스 2,1 b 3,6 요게 선분 a b잖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이거 좌표 평면이 점이니까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 계산해야 된다. 그럼 이제 선분 a b니까 a 좌표를 먼저 써야 돼. 이거 조심해야 된다. 만일에 선분 b a다. 만일에 선분 b a다 그러면은 b 점의 좌표를 먼저 써야 돼. 순서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럼 X좌표가, 그럼 마이너스 2하고는 3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3을 쓰고, 2대 3 내분. 그러면 2대 3 내분. 자, 그럼 내분점 구하자. 그럼 이제 분모 두개 더해. 2 더하기 3분의. 분자는 크로스하게 곱하라고. 그러면 3 곱하기 2 하면 6. 자, 내분이니까 더하는 거야. 자, 더하기. 크로스에 마이너스 1을 3 곱해. 그럼 마이너스 6. 야, 그럼 0이네.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야, 0. 나 Y좌표가 Y좌표. Y좌표는 1하고 6이지. 1하고 6. 1하고 6을 2대 3 내분. 내분한다. 그럼 이제 분모는 똑같아. 더해. 그럼 2 더하기 3. 분자는 크로스하게 곱해라. 그럼 6 곱하기 2 하면 12. 더하기 크로스하게 곱해라. 3. 야, 그러면은 분모는 5고 분자는 15. 3이네, 3. 그러니까 0,3이 되네, 0,3. 그러니까 내분점 P는 0,3이 된다. 0,3. 외분점. 자, 이제 외분점 구해보자. 똑같아, 점은.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이제 쓴 다음에 외분. 외분은 뺀다. 그래서 2에서 3 빼는 거야. 순서 2 빼기 3하고 분자는 또 크로스하게 곱해. 그럼 3 곱하기 2 하면 6. 외부는 빼는 거야. 빼기 쓰고, 또 크로스하게 곱해. 그럼 2에다가 마이너스 1에 3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돼. 그러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는, 더하기 붙이면 플러스지. 10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2가 돼. 마이너스 12. 다음에 Y좌표. 자, 2대 3 외분. 그 Y좌표는, 분모 2 빼기 3. 2 빼기 3. 분자는 크로스하게 곱해라. 6 곱하기 2 하면 12. 자, 외분은 빼는 거야, 빼기. 1 곱하기 3이야, 3. 그러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9. 그러니까 마이너스 9가 된 거야, 마이너스 9. 그래서 외분점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가 된다. 그래서 Q점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가 된다. 자, 이렇게 풀면 돼. 다음, 가로 2번. A. 6,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4, 4. 이것도 마찬가지. x좌표, y좌표 따로 해야 돼.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해야 된다. 그럼 x좌표는 6하고 마이너스 4. 요거를
똑같이 2대 3 내분이야. 2대 3 내분. 그러면은 분모는 더하는 거지. 그 2대 2 더하기 3 더하는 거고, 분자는 크로스하게 곱해라. 마이너스 4에다가 2 곱하니까 마이너스 8. 자, 4분 더하기. 또 이렇게 크로스하게 곱해. 6하고 3. 18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분모는 5고 분자는 10. 아, 그럼 2네. X좌표는 2. 나 Y좌표 보자, Y좌표. Y좌표는 요거 마이너스 1하고 4. 마이너스 4. 요거를 2대 3. 내분한다. 내분. 그러면은 분모는 2 더하기 3이고, 분자는 크로스하이 곱하지. 4 곱하기 2 하면 8. 더하기, 크로스하이 곱하지. 마이너스 1에다 상 곱하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분모는 5고, 분자도 1이네, 1. 그러니까 2,1이 되는 거야, 2,1. 내분점은. 그래서, P는 2,1 쓰고, 그 다음, Q점. Q점의 좌표 구하면은, 자, Q점 좌표는 외분이지, 외분. 외분 일단 빼는 거지. 빼. 그래서 2에서 3 빼는 거야. 분모, 2 빼기 3. 분자는 크로스하이 곱하면 똑같아. 크로스하이 곱해. 마이너스 2에다가, 아니, 마이너스 4에다가 2 곱하면 마이너스 8. 자, 외분 빼기야, 빼기. 자, 6에다가 3을 곱하는 거야, 18.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26. 아, 26이네, 26. 26. 그다음에 Y좌표. 자, Y좌표는, 이거 외분, 외분. 그 분모는 2에서 3 빼는 거지. 2 빼기 3. 분자는 크로스하이 곱해라. 4에다 2 곱하면 8. 빼기, 크로스하이 곱해라.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더하기 좀 플러스 11. 그니까, 마이너스 11이야, 마이너스 11. 그니까, 26, 마이너스 11이다. X, 그니까, Q점의 외분점. X좌표는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지, 참. 플러스 26, Y좌표는 마이너스 11. 답이다. 3번. 세점 A 1,4,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C 7,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지점표. 야, 무게중심 구하라. 아이, 무게중심 구하는 건 되게 쉽지. 야, 다 더해서 나누기 3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는, 아이고, 쉽다, 이거는. 뭐냐, X축 좌표.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7을 더해. 그러니까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7한 다음에 나누기 3 하면 되지. Y축 좌표는? Y좌표는 4 마이너스 3 2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돼. 그러니까 4 빼기 3 더하기 2한 다음에 나누기 3 하면 된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 뭐가 되냐면은 이거는 뭐야 이게? 3분의 6이 되지? X자 3분의 2가 되네, 2가 되고. 이거는 3분의 6이 되지? 아니, 아니구나. 3분의 3, 1이 되네, 1. 그래서 2,1이다, 2,1. 무게중심 구하는 거는 이제 쉽게 풀수 있고, 그 다음 4번. 삼각형 OAB에서 두변 OA, AB의 중점의 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1,2, 2,3일 때, 변 OB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단, O는 원점이다. 이거를 삼각형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삼각형 OAB가 있을 때 5점의 좌표는 0,0 원점이라서니까 OAB의 O 그러니까 OA의 중점이 마이너스 1,2, AB의 중점이 2,3이 중점이지. 아, 그때 비구하는 건가? 아, OB의 중점 구하는 거, OB의 중점. OB의 중점. 그러면 OB의 중점은 그럼 여기 구하는 그러면 B점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네. 그러니까 B점만 구하면 나겠다. B점만 구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는 B점이 바로 안 나오고 A점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A점을 X1, Y1이라고 하면은 중점이 나왔잖아, 중점. 그러니까 중점 마이너스 1,2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거는 원점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원점하고 X1을 더해서 나누기 2하고, 원점하고 Y1을 더해서 나누기 2한 거 아니냐. 그치? 나누기 위한 거잖아. 그럼 X1은 얼마야?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Y1은 4네, 4. 4. 그래서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4.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된다.
그럼 이제 B점을 어떻게 보냐? B점을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B점을 그러면은 X2, Y2로 놓자고, X2, Y2. 그러면 중점이 2,3이잖아. 그러면은 2,3은 어떻게 나왔냐? 2,3, 중점 2,3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AB의 중점이니까 AB 마이너스 2에 요거 마이너스 2에다가 X2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은 2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요 4에다가 Y2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은 요게 3이 나오겠지. 3 요거잖아. 요거 두개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X2는 얼마가 돼? 그러면은 6이 되네. 6 6이 되네. 6이 되겠지. 2를 곱해서 자 그다음 6이 돼. 그다음에 Y2는 곱하기 2냐? 2? 2가 되냐? 2. 그러니까 6하고 2가 되는 거야. B점의 좌표는 6하고 2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OB의 중점이니까 OB의 중점. 그럼 이제 필요 없고. 그럼 OB의 중점이니까 결국은 요 원점하고 6하고 2점 6하고 2의 중점이네. 그럼 얼마야 답이? 3,1. 답이 3,1이다. 다음 5번. 5번. 야, 5번이 진짜네. 1, 2, 3, 4번까지 너무 쉬웠고. 5번. 세점 A가 2,3, B 마이너스 2,1, C 5,-3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 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 할때점 D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 좌표. 근데 그러니까 A의 이등 분선이 BC와 만난 점 D로 한다. 근데 이거 풀려면은 중학교 3학년, 아, 3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헷갈리는데, 아, 2학년 때 같다. 그때 이제 배운 이론이 필요해. 그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당연히 지금 다 까먹었겠지. 지금 고등학생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내 기대를 안 한다고. 당연히 이제 까먹었을 거야. 지금 다시 공부해야 돼, 지금. 까먹는 거 당연하다. 당연해. 각 A의 삼각형에서 각 A를 이등분하는 선이 있단 말이야. 각 A를 반띵한다, 반띵. 그게 이제 BC랑 만난다, D.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 중학교에서 A, B 대 AC는 BD 대 DC. 이걸 배웠어. 다시 A, B 대 선분 A, B 대 선분 AC는 선분 BD 대 선분 DC. 아니, 다시 이거 눈으로 좀 읽어놔야 돼. 뭐라고? A, B 대 요거 A, B 대 AC는 BD 대 DC. 이걸 푸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D는 뭐란 얘기냐? D분 내분점이란 얘기야. 내분점 몇대 몇? M 대 N. 여기가 M 대 N이면은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얘기야. M 대 N이면 M 대 N. 이걸로 푸는 거야. 이거 내분점이다. 그러면 D는 이제 내분점, 이게 몇대 몇인지를 알면은 내분점으로 풀수 있네. 그럼 이게 몇대 몇? 몇대 몇인지 어떻게 구한다? 요게 몇대 몇인지, 요게 이거 몇대 몇인지 어떻게 구해? 요 길이를 구하는 거지,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하는 거지. 그몇대 몇인지 나올까?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요 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은 m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요 점과 a랑 c, 요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n이 나오겠지. 그럼 몇대 몇인지 나오지. 몇대 몇. 그렇게 푸는 문제다. 이거 중요 문제다. 그래서 먼저 요 ap 이 길이부터 구해보자. 이 길이. 이 길이. 그럼 A는 2,3, B는 마이너스 2,1. 그럼 요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야. 그럼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AB 루트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 그럼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 더하기 1에서 3을 빼.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아까 뭐 루트 20이네. 루트 20. 루트 20. 일단 루트 20이라고 쓰자. 일단은 그 4루트5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요점 A랑 C 요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A랑 C. 그러면은 A는 2,3, C는 5,-3. 그럼 요두점 사이의 거리 구해. 그러면은 AC의 길이
선분 a씨 길이는 루트 5에서 2를 빼. 그럼 3이지. 제곱하면 9. 더하기 마이너스 3에서 3을 빼. 그럼 마이너스 6. 제곱하면 36. 그럼 얼마냐? 루트 45? 루트 45? 몇대 몇이야, 이거? 루트 45? 그러면 루트 20은 2루트 5고, 2루트 5고, 루트 45는? 루트 45는 3루트 5지, 3루트 5. 아, 그몇대 몇인지 나왔네. 몇대 몇이냐면은 2루트 5대 3루트 5잖아. 2대 3이네, 2대 3. 아, 진짜. 몇대 몇? 여기가? 2대 3이라고. 2대 3. 여기가 2대 3. 야, 그럼 여기도 2대 3이란 얘기야. 2대 3. 이해됐음? 2대 3. 그러면은, 점 D는 선분 BC의 내분점이지. 선분 BC의 내분점이다. 몇대 몇? 2대 3. 선분 BC의 2대 3 내분점이 된다. 요 2가 B고, 3이 C가 되는 거야. 이거 또잘 봐야 된다. 이거 2가 B가 되는 거고, 2가 B고, 3이 C로 가는 거야. 3이 C, 2대 3. 그러니까 BC를 2대 3 내분하는 거야. BC를 2대 3. CB를 2대 3 그러면 안 돼. BC를 2대 3이야. BC 2대 3. 그러면 이제 2대 3 내분점 구하면 되겠네. 아니, 참, B가 뭐야? 마이너스 2,1. 그러면 B점은 마이너스 2,1이고, C점은 5,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내분점은 이제 x좌표랑 y좌표 따로따로 구한다고 했지? x좌표랑 y좌표를 따로따로 구한다. 그럼 x좌표, 마이너스 2하고 5. 몇 되면? 2 대 3, 내분. 야, 내분점 구하자. 그러면 이제 분모는 내분이니까 2개 더하지? 2 더하기 3이 되는 분자는 크로스하게 곱해라. 5 곱하기 2하면 10. 더하기 크로스하게 곱해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러면 분모는 5고 분자는 4. 그럼 5분의 4네? x좌표 5분의 4. y좌표는? y좌표는 1하고 마이너스 3? 1하고 마이너스 3? 이걸 2대 3, 4분. 2대 3, 4분. 그러면은, 분모는 2 더하기 3. 분자는 크로스하게 곱해라. 마이너스 6. 더하기 크로스하게 곱해라. 3. 그럼 얼마냐? 5분의 마이너스 3. 아, 마이너스 5분의 3이네. 그러니까, 내분점이 x축좌표 5분의 4, y좌표 마이너스 5분의 3. 그러니까 답이 D점에 잡고 D 쓰고 가로치고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3. 자, 이렇게 써야 돼. 6번 도전. 아, 이거 겁나게 도전이라고 그러냐? 자, 삼각형 ABC의 세변 ABBCC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DF를 할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 일치함 설명하시오. 근데 이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요거야. 삼각형 ABC 무게중심하고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 일치한다. 무게중심. 그러니까 내분점. 내분점.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내분점을 다 찍었을 때에 요놈의 무게중심하고 얘 무게중심하고 어떻다 같다. 사실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야, 아무튼 야 해보자. 야, 일단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다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지. 뭐냐면 이제 삼각형 ABC를 그려주고 그려주는 게 아니라 점을 주고 그다음에 중점을 연결했다로다. 중점. 그래서 이거 삼각형 ABC가 있고. 중점 연결한 삼각형을 DF라고 한다고, DF. 그랬을 때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은, DEF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그래. 그러면 DF의 무게중심 구할 때는, D점, E점, F점 구할 필요 없이, 요점 가지고 무게중심 구하면 돼. 그럼 똑같아져. 똑같죠. 그게 이제 중요하지. 그게 시험에 가장 잘 나. 가장 잘 나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먼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해보자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그 삼각형, 그러면 이제 A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B점의 좌표를, B점, 아, 여기다 쓰자. 그러면 A점의 좌표, 아니, A점,
A점. 그러니까 A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B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하고 C점의 좌표를 X3, Y3이라고 하면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아, 밑에 써야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 이렇게 놨을 때의 첫 번째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에다가 3을 나누고, 그 다음에 Y1, Y2, Y3에다가 3을 나눈 게 무게중심이 되겠지. 이건 간단하지. 간단해. 그럼 이제 삼각형 DF의 무게중심을 구해야지. 그러면은 D점, E점, F점을 구해야 돼. D점의 좌표 구하자, D점의 좌표. 그럼 D점의 좌표는 AB를 M 대 N 내분한 점이야. AB를 M 대 N 내분. 그러면은 AB를 M 대 N 내분. 그러면 M을 엿다가 곱하는 거고 N을 엿다 곱하는 거거든. M 대 N 내분. 그래서 이건 그럼 D점의 좌표 이렇게 되겠지. N 플러스 N분의 M을 X2에다 곱하는 거지. MX2 더하기 NX1이 되는 거고 Y축 좌표는 N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이 된다고. 이게 D점의 좌표야. D점의 좌표. 그 다음에 E점의 좌표. 그럼 E점의 좌표는 2점. 아, C는 X3이지. C는 X3, Y3. 이다. 그러면 이제 2점.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2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2점의 좌표는 B랑 C를 M 대 N 내분이야. 그러면 N 플러스 N분의 M을 엿다 곱하는 거고, N을 엿다 곱하는 거지. N을. 그래서 2점의 좌표는 N 플러스 N분의 M을 3에다 곱하지. X3. X3 더하기 N X2, Y 좌표는 N 플러스 N분의 M Y3 더하기 N Y2가 된다. 이가 되고, 그 다음에 F점의 좌표는 C하고 A를 M 대 N이야. 그러니까 M을 어디다 곱해야 되냐? M을 X1, Y1에다 곱하고 N을 X3, Y3에다 곱하는 거야. M 대 N. 잘 봐야 돼. 이거 C랑 A를 M 대 N이야. 그러니까 M을 A 좌표에다 곱하는 거고 N을 C 좌표에다 곱해야 돼. 그래서 이건 이렇게 나와. M 플러스 N분의 MX1 더하기 NX3, Y축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Y1 더하기 NY3 이거라고. 그러면 DF의 이거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냐? 괴롭네. 그럼 요거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면은 무게중심 X좌표 나오고, 요거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면은 Y좌표 무게중심이 나오지. 그럼 X좌표부터 구해야지, X좌표. 그럼 다 더해. 다 더해서 나누기 3 한다. 그러니까 다 더해. 다 더. 이제 통분은 됐네? 통분은 됐으니까 M 플러스 N분의, 이게 다 더하잖아? 다 더한다. 그럼 다 더하면은 여기에 지금 X1이 여기 있지. X1 여기 있고, 그 다음에 X2가 여기 있고, X3가 여기 있다고. 이거를 X1, X2, X3로 묶어. 그래서 이걸 X1으로 묶잖아? 다 더한 걸 X1으로 묶으면 N 플러스 N이 나와. 더하기 X2로 묶으면은 이것도 N 플러스 N이 나오지. 더하기 X3으로 묶어. 그러면 또 N 플러스 N이 나오지. 그치, 이거 봐봐. 지금 X1, 요거. X를 묶으면 N 플러스 N 나오잖아. X2도 묶어봐. X2로 묶어봐. 그러면은 N 플러스 N 나오고. 이것도 X3를 묶으면 N 플러스 N 나오잖아. 그요다 더한 다음에 요따가 무게중심이 나누기 3 하는 거죠. 나누기 3. 나누기 3이니까 앞에서 3분의 1 곱하자. 3분의 1. 하면은 분모분자 약분되지. 분모분자. 분모분자가
그러면 이제 분모는 n 플러스 n 있고 분자도 공통인수 n 플러스 n이 있잖아. 그 약분된다고. 따라서 남는 게 뭐냐? 따라서 남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나오잖아. 아, 나오잖아. 나오지.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y좌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더한 다음에 y1끼리 묶고 y2끼리 묶고 y3끼리 묶어가지고 약분해 보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 똑같이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결론은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ABC의 무게중심하고 똑같이 나온다. 자, 여기서 사실 설명하는 게 중요한 아니라 결론이 중요하다. 결론이 중요해.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삼각형 ABC의 세변은 이걸 MDN으로 내분한 점 DF로 할때 삼각형 ABC 무게중심과 삼각형 DF의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욕 봤다.